여성도 남성도 미모가 뛰어난 이성을 좋아하지만 파트너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멋진 예쁜 미모를 가진 사람에게 고백하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와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상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또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의 관계에 빠지기 쉽다.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의 상대방은 연인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라고 생각해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 계속 최악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들을 보며 상대를 지키고 싶다는 욕구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쾌적한 환경에서는 함께 있는 상대에게 느끼는 호감마저 높아진다. 그러니 데이트나 결혼 고백은 분위기가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만 성공 확률이 더 높다. 그 반대로 장거리 여행을 가면 피로가 누적되고 불안해서 짜증이 나기 때문에 친한 사람끼리라도 다투게 될 확률이 더 크다. 모순이지만 궁합이 잘 맞는 친구나 애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오히려 더잘 싸우기 쉽다. 낯선 곳을 여행하며 피로는 쌓이고 한 사람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일일이 의견을 맞추어야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몸이 안 좋거나 불안하면 사람은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심이 된다. 친화 욕구는 전혀 다른 상황보다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통 정신이 강한 사람은 가족이나 연인 곁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위로를 받아도 억울한 마음이 풀리기 어렵고 무엇보다는 비참해지는 자신이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피곤하거나 신경이 곤두섰을 때에도 혼자가 되고 싶은 법이다. 이성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권하거나 선물을 하면 거기에는 당신이 좋아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오늘은 꼭 고백해야지라고 결심해도 정작 상대를 눈앞에 두면 긴장한 나머지 예상에도 없던 엉뚱한 실수를 하기 십상이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첫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첫인상을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첫인상을 통해 가진 생각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그와 관련된 정보만을 모으는 경향이 있다. 첫인상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세운 가설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그에 따른 정보를 모으는 경향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자신이 믿는 쪽과 관계된 정보만을 모아 믿음을 강화시킨다. 흔히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초면에는 상당 부분 신체적, 외적 특징으로 상대방의 인상을 정해버린다. 첫 대면에서 상대를 알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은 중요하다. 했는데 이제 다100% 자회사로 가는 그게
직접 상대를 칭찬하는 것보다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머리를 숙이면 자신의 평가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며 심지어는 여기서 머리를 조아리면 하찮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밥을 살게 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리적 보상이론은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쓰는 말이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돈이나 물건을 주고 받는 일 말고도 애정이나 서비스, 정보, 지위를 주고받는 등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 교환으로 보는 이론이다. 어느 사람이 밥을 산다고 제안했을 때 상대방이 내 밥값은 내가 낼게 라고 대응하면 상대방은 심리적 보상을 빼앗겼다고 느낀다. 그러니 고마워 라고 답하고 얻어먹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신년 운세, 토정 비결, 점괘, 성격 테스트 등의 문장을 보면 상당 부분 내 이야기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누구에게나 들어맞게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끔 불안해진다. 두 번째는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게 말한다. 예를 들면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 도박에 빠지면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박에는 사람의 행동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행동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도박은 매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일이 많다. 하지만 나쁜 결과가 많아도 가끔 생기는 좋은 결과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언제나 보상이 따르는 정기적인 연속 강화 등 도박처럼 가끔 보상이 주어지는 가끔 횡재하는 강화 등 보상이 있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한다. 정기적인 강화는 더 이상 즐거운 경험을 할 수가 없고 후회가 된다면 그 행동을 멈춘다. 하지만 가끔 횡재하는 강화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못하더라도 좀처럼 그 행동을 멈추기 어렵다. 다음에는 이길 거야 하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남성이 고급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 세력을 과시하거나 그 힘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힘의 원천은 정보나 기술 또는 벌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능력들 중의 하나는 고급차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힘들에 위축되고 아부하거나 존경하거나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고급차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월감을 가질 거라고 그는 생각한다.